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줄게요. 오늘의 읽을 책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무덤은 막고 커다란 돌이 무덤에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요. 제자들이 달려갔어요. 무덤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 마리아가 말했어요. 제자들은 돌아오는 후에도 마리아에게 엉엉우면서 말했어요. 울면서 몸이 굽어 무덤에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마리아는 흰목 돈천사를 보았어요.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제자들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의 아래 뒤 보아보았어요. 누우면서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는 천사가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을 몰랐어요.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예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너는 뭘 몰라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이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을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자랑이요. 사도행전 1절 8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을 부탁했어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했던 일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후 제자들은 보는 가운데 거꾸름이 보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제자들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거꾸름이 가라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천사들로 안겨준 후 열려 무덤으로 그대로 천사는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 기억을 지키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오직 한 분이란 걸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싫어하면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이 되자 싶었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빌린과 에포피아 사람. 사도행전 8장. 이 마을을 떠나세요. 한 천사가 빌림으로 말했어요. 내가 한 가르쳐준 곳으로 가세요. 빌리는 천사가 말해준 멀리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어요. 넓고 등발을 하려면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걸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림이 말했어요. 그때 빌림이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피아 사람인데 높은 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빌림이 물었어요. 아니요, 나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피아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좀 불려줄래요? 네, 제가 도와드리죠. 빌림이 대답했어요. 하느님께 도와드리라고 여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빌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림은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었어요. 에피아 갈렘은 말했어요. 빌림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신을 왜 여기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에피아 갈렙이 먼 곳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도 싫어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따라해야 사울은 예수님을 제자들과 괴롭힐 난리였어요. 어느새 사울은 다스무까지 갔어요. 그거는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 사울은 거기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과 붙잡고 뜨고 있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지?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 사울을 둘러 비쳤어요.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울이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말했어요. 사울은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위로하는 예수를 안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를 따르거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신다는 것도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네 사람들이 따라가면 마음 먹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감옥에서 돌아온 바울과 실라. 바울은 실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랑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가실라가 하는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가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자 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시켜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의 말대로 가두었어요. 사람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밤이 깊어가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도 바울의 시사가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이 흘리자 시작했어요. 감옥 문이 부서져서 문을 열려버렸어요. 지켰던 감수는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 버렸으니까 겁이 났어요. 재료가 없었지만 감수는 큰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감수는 차라리 죽어버렸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다 여기 있어요. 이땐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의 바울과 실라를 보내시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간수는 간수의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상처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가 온 사람들을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오늘은 원더풀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